왜 아침부터 씩씩거리실까? 씩씩이라고 불러도 되겠네요. 부르기만 해봐. 제 입을 꿰매버리기라도 하시게요? 그렇게 하기만 해봐. 열 손가락 전부 성수로 녹여버릴 거야. 너 시간이 지날수록 표독스러워지는 것 같다. 하여간 마왕 젠탈전이 애들 여론 망친다니까.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너까지 거슬리게 하지 마. 이기적인 놈이시네요 정말. 너 방금 말 실수하지 않았냐? 저는 온종일 트레이닝 옆에서 온갖 수발을 들어야 하는 처지라고요. 하다못해 주인이 왜 짜증을 부리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그런다. 왜? 하필이면 오드 그 녀석이 꿈에 나와서. 오드님이요? 아, 크레이님이 인간계에 도착하자마자 곤죽을 만들어버렸다는 그 어마어마한 악마 말씀이시죠? 어마어마하기는 개뿔이. 그런 이유라면 서포터인 제가 이해해드려야죠. 얼마든지 짜증 내세요, 크레이님. 뭐냐, 너?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짜증나신 건가요? 혹시 오드님이 뒤통수를 후려치셨나요? 아주 신났네, 이게. 아, 짜증나기. 코피는 안 나셨어요? 설마 엉엉 울지는 않으셨죠? 악마 아니랄까봐 인간계에 도착하자마자 뒤통수 치기냐? 얼마나 대단한 놈이길래. 로드 확인했으면 일어서. 아니면 이번에도 내가 먼저 할까? 이 자식! 뭐야? 몸이 다 안 풀린 모양이지. 그래, 성질 급한 어떤 악마놈 덕분인 것 같네. 미안하게 됐군. 그렇게 마왕이 되고 싶냐? 마왕 쟁탈전 따위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듯이 굴더니 내가 널 한참 잘못 봤네. 어떻게 생각하든 네 마음이야. 난 변명할 생각 없어. 시간이 많지 않거든. 그게 다인가요? 그게 다냐고? 뭘 들은 거야? 내가 오드 녀석한테 뒤통수를 맞았다니까. 악마들은 다 그런 식이던데요. 크레이님도 그렇잖아요. 악마가 재수 없는 건 만고의 진리랍니다. 그래, 재수 없는 악마의 재수 없는 차일드. 아주 찰떡궁합이다. 끔찍한 소리 하지 마세요. 남은 서비지? 귀 씻어야겠다. 너 미쳤냐? 죽을 일 있어? 농담도 구분 못하시고 여유가 없으신가 봐요. 왜요? 오드님한테 또 뒤통수 맞을까봐 걱정이세요? 내가 말했지. 그때는 인간계에 도착하자마자 당한 거라 손 쓸 틈이 없었다고. 지금은요? 직소리도 하기 전에 죽여버리지. 그런데 왜 안 죽이고 가만두시는 걸까? 아, 사실은 무서우신 거구나. 하긴 악몽에 시달리실 정도인데 말 다했지 뭐. 혼자서 뭐라고 충얼거리는 거야, 짜증나게. 나도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그놈을 찾아내서 열 배는 되돌려주고 싶거든. 그런데 그놈이 나타나야 말이지. 치. 서 꼭꼭 숨어버렸나 보네요. 그 이죽거리는 표정이나 어떻게 하고 말해. 뭐 마왕 쟁탈전의 비밀인가 뭔가를 찾겠다고 하기는 했는데. 그게 뭔가요? 내가 알겠냐? 크레이님이 아는 건 도대체 뭔가요? 순진한 여자 꿰는 법? 여자한테 보기 좋게 차이는 법? 차일드 버릇 고치는 법. 지금 절 협박하시는 건가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노예처럼 부려먹다가 가차 없이 버릴 작정이시죠? 다른 건 몰라도 네가 악마 열받게 하는 방법에 아주 도가 텄다는 것만은 확실히 알겠다. 정말 끈질기잖아. 적당히 못하겠니? 별 수 없나? 서포터도 잃어버렸고 무지막지하게야 보였으니 일일이 다 상대하기엔 성가신다. 쓸모없는 말썽꾸러기라도 일단 잃어버린 서포터는 찾아야겠네. 찾기만 하면 이 쓸모없는 소덩이는 왜 준 건지 추궁해야겠구나. 언제까지 이런 녀석들을 상대해야 하는 건지. 바빠 보이네, 이브. 어디잖아? 너도 내게 볼 일이 있는 거니? 그럴 리가. 글쎄, 네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서포터는? 왜 혼자 다니는 거지? 내 서포터에 관심을 가진 이유가 뭘까? 넌 길치잖아. 잃어버렸어. 아, 나와 처지가 비슷하군. 나도 서포터가 없어. 아직 서포터로 삼을 만한 녀석을 찾지 못했거든. 팔자 좋구나. 쟁탈전이 한창인데 서포터도 없이. 역시 천하의 폭군 오드라는 건가? 쟁탈전에 다 코스만 할까? 나한테 볼 일이 없다면 여기는 어쩐 일이니? 슈퍼로키가 서울 지역을 석권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어떤 녀석인가 하고 와봤지. 슈퍼로키?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소식이 늦군. 신경 써줘서 고맙네. 그걸 모른다면 퇴마사들 소식도 아직 모르겠군. 악마 추종자들 말에 의하면 석 달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던데 말이야. 너 장난하는 거니? 아니면 날 도발하고 싶은 거니? 네가 그렇게 소식에 빠르다면 퇴마사들이 왜 종적을 감췄는지도 잘 알 텐데. 내가 퇴마사 본부를 괴멸시켰다는 거. 그래? 우습지도 않은 농담은 집어치우렴. 너무 성급했나? 날 만나는 후보생마다 전부 그 이야기뿐이란다. 퇴마사들을 단신으로 상대할 만큼 강한 악마는 초장에 처리해야 한다면서. 온갖 어중이 떠중이가 모여들어 괴롭히는 통에 짜증이 치밀어. 쟁탈전이 시작하자마자 퇴마사 본부에 떨어진 것도 어이없는데 서포터까지 잃어버리고. 게다가 이 망할 쇳덩이는 묵묵부답이지. 짜증나. 역시 너도 다른 녀석들처럼 나한테 볼 일이 있는 거지? 진정해. 난 너와 싸울 생각 없어. 마왕이 될 생각도 없고. 거짓말. 뭐든 던져보면 하나쯤은 물겠지. 내가 관심 있는 건 마왕 쟁탈전의 비밀뿐이야. 마왕 쟁탈전의 비밀? 그래. 무슨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발뺌한다면 이쯤에서 봐줄게. 마왕 쟁탈전의 비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잘 찾아보렴. 내 눈에는 띄지 말고. 잘못 짚었나? 저 녀석은 퇴마사 협회를 공격할 생각이 없었어. 어떤 후보생도 그런 모험을 하지는 않을 거야. 어쩌면 누군가 일부러 이브를 그런 상황에 빠뜨렸을지도 모르지. 문제는 그 배후가 내가 찾는 그것과 연관이 있는가 하는 건데. 적어도 이브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만은 확실하군. 그나저나 불어난 악마로 소문난 모양인데 이브 녀석 곤란한 처지가 돼버렸는걸. 이렇다 할 소득이 없군.
뭐지? 현지인가? 보드님께 쟁탈전이 한창인 요즘 평안하신지요? 공사 다망하신 줄 나오나 신뢰를 무릅쓰고 청하오니 부디 시간을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밤 세계에 첫 야등이 켜질 때 찻집에 방문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오드님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악마 추종자. 자, 모여라. 제국의 주춧돌을 올리자. 어서오세요, 보드님.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편지 네가 보낸 거 맞나? 요즘 들어 건망증이 생긴 모양인지 제 이름을 써놓는 것을 잊어버렸군요. 그래도 용케 잘 찾아와 주셨습니다. 날 왜 불렀지? 성격도 급하셔라. 할 일이 많거든. 그러시겠죠. 찾기 어려운 것을 찾으려 하시니 마음이 조급하실 수밖에. 원론만 말해. 데스티니 차일드를 찾고 계시지요? 어떻게 알았지? 악마 추종자들이 하는 일이란 게 다 그렇죠. 난 모르겠는데 어떻게 네가 그걸 안 거지? 보다 더 궁금하신 것이 있지 않으신가요? 데스티니 차일드에. 그건 이제 차차 알게 되겠지. 네 입에서 이미 그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내가 궁금한 건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야. 장사치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시는군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건 하나뿐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면 그 대가로 저도 오드님께 제가 가진 것을 드리죠. 네가 뭘 원하든 상관없어. 내가 줄 수 있는 것도 하나뿐이거든. 네 목숨. 꽤 값비싼 거야. 네가 가진 걸 전부 살 수 있을 만큼.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역시 하나뿐입니다. 생각보다 충실하군. 어쩌시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죽으면 오드님은 먼 길을 돌아가셔야 할 겁니다. 허나 저를 살리시면 적어도 열쇠 하나는 얻게 되시겠지요. 끝까지 정보의 출처를 밝히지는 않겠다는 건가? 좋아. 나도 믿지는 장사는 아니니. 좋아. 데스티니 차일드는 어디 있지? 안타깝게도 제가 가진 것은 힌트뿐이랍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보드님은 이야기를 좋아하십니까? 이야기? 이곳에는 근원을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죠. 그 수많은 이야기 중 의미가 있는 것을 찾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랍니다. 그중 저희가 찾아낸 이야기는 전부 세 개죠. 저희는 이것을 예언이라고 부릅니다만 글쎄요. 실은
예언이라고 해야 할지 상징이라고 해야 할지 혹은 깃들어 있는 관념이라고 해야 할지 저도 명확히 알 수는 없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것들이 전부 어떤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이죠. 데스티니 차일드. 네. 만약 오드님께서 이것들을 전부 찾으신다면 데스티니 차일드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어디에 있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둘 뿐입니다. 퇴마사들의 카발라 문서와 악마 버들도련이 보관 중인 소생꽃. 카발라 문서, 소생꽃. 채널 이불은 얼마나 알고 있는 거지? 네가 알고 있는 만큼 그놈들도 알고 있는 건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겠지만 그것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죠. 이브가 카발라 문서를 알고 있었나?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이브는 자이로 테마사 협회를 습격한 게 아니야. 채널 이브는 왜 그 모습을 후보생들에게 보여준 거지? 마치 광고라도 하듯. 너희가 여기저기 떠들어댄 덕분에 이분은 공공의 적이 됐지. 악마도 퇴마사도 모두 그 녀석을 주목하고 있어. 누군가 아무도 모르게 뭔가를 저질러야 한다면 지금만큼 적기도 없지. 넌 어떻게 생각해? 그럴 수도 있겠죠. 잘 있어. 가시는 겁니까? 말을 아끼려고 애쓰는 게 보이는데 이쯤에서 대화를 끝내야지. 내 성질에 못 이겨 너를 죽일지도 모르니까. 그래서야 다른 정보를 얻을 기회를 놓치고 말 테니 아쉬워도 여기서 물러나는 수밖에. 속도 깊으셔라. 퇴마사 본부로 가려면 이 길을 가야 할 텐데 이브가 제대로 길을 찾았을까? 괜찮은 서포터를 만났다면 또 모르지. 하, 나야말로 길을 잃은 모양이군. 그게 아니면 네가 길을 잃은 건가? 이상한 일이군. 왜 퇴마사 본부 근처에서 퇴마사가 죽어가는 채로 방치된 거지? 어쨌든 널 이정표로 생각해도 괜찮을까? 악마... 이요. 잠깐. 내 질문에 대답부터 해. 네 소원이 뭐지? 우선 널 살려놔야겠어. 물어보고 싶은 게 있거든. 퇴마사라도 어쨌든 인간이니 악마와 계약하는 건 어렵지 않아. 나와 계약하자. 그럼 넌 살 수 있어. 재계약은 하지 않을 거다. 네 영혼을 착취하지 않겠다는 말이야. 어때?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라. 그대도 나도 결국 허망하게 사라지 안개에 불과한 것을. 그래서 이대로 죽겠다고? 뭐? 특별히 도와드리죠. 서프라이즈! 그대들의 왕이 돌아왔다. 니르티님. 이번 생에는 더는 만날 수 없겠지요.
호매한 마음은 요동하고 들숨도 날숨도 없이 요동치지 않는 평화로움 속에서 불꽃이 꺼지듯 성자의 마음은 이제 좀 숨을 쉴 수 있게 됐나 보군. 시절 인연이라. 내게 묻고 싶은 것이 있다고 했지? 대답해주마. 생각보다 순순한데. 죽어가는 명을 되살려주었으니 보답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지. 상대가 악마든 짐승이든. 짐승. 좋아. 이쪽도 낭비할 시간 없으니까. 얼마 전에 악마에게 퇴마사 본부를 습격당한 일이 있지? 그런 모양이더군. 모르는 일이라고? 난 그 일이 있기 전에 폐관 수련에 들어갔다. 다른 퇴마사가 본부가 습격당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는 했지. 습격당한 이유는 알고 있나? 악마가 퇴마사를 공격한 이유를 묻는 건가? 악마인 그대가 그걸 모를 리 없을 텐데. 악마와 퇴마사가 철천지 원수라고 해도 퇴마사 본부에 맨몸으로 뛰어드는 악마는 없어. 그것도 혼자서. 뛰어들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그자는 연못에 드리우는 그림자처럼 교묘하게 우리를 찾아왔다. 뭐? 우리도 처음에는 그자를 분별하지 못했지. 악한 기운이 느껴지기는 했지만 그저 악귀에 시달리는 것으로 생각했다. 악마를 못 알아봤다는 말이야? 아무도 그걸 몰랐다고? 너희는 퇴마사잖아. 간악한 속삭임을 말하는 자가 우리를 기어코 속인 것이지. 그런데 그대가 말하는 악마는 누구지? 이브가 퇴마사 본부에 오기 전에 다른 녀석이 먼저 찾아왔어. 이 퇴마사는 이브의 존재를 모르고 있어. 그건 알 거 없어. 그보다 그자가 너희를 공격해서 얻는 이득이 뭐지? 예언을 알고 있나? 데스티니 차일드. 그래, 알고 있으니 여기까지 온 걸 테지. 나는 어떻게 해서든 예언을 막고자 했다. 그 예언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세상을 멸화하려 한다면 나는 목숨이라도 바칠 마음이었다. 오행을 거듭해 힘을 키웠다. 비록 몸은 달았지만 후세의 생을 거듭하면 될 일이었다. 내 어리석은 열심에 눈이 가려 화가 코앞에 닥친 것도 알지 못하고. 예언을 지키지 못한 건가? 그자에게 예언이 담긴 카발란 문서를 빼앗겼다.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전부다. 선수를 놓쳤군. 그자가 누구야? 나도 모른다. 어린 소년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 외에는. 하긴 그 역시 허상일 뿐이겠지. 그렇지 않은가, 어둠의 아들이여. 날 도발하지 마. 그런다고 악마와 손을 잡은 네 처지가 더 나아지는 건 아니야. 어쨌든 내가 알아야 할 건 알았으니 약속대로 떠나주지. 재계약은 없어. 잠깐. 그대 말대로 악마와 손을 잡은 처지이니 염치 불구하고 부탁 하나 하지. 부탁? 내 기억을 지워다오. 사태가 급박하여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그대와 손을 잡았고 그 대가로 그대에게 정보를 넘겼으나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대의 뜻이 그자와 어긋난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는 하나 그대를 만난 것으로 이미 악업을 지었다. 더는 나를 믿을 수 없으니 내 입을 봉해다오. 원한다면. 니르티님, 이번 생에는
더는 만날 수 없겠죠. 다음 생에 다시 뵙겠습니다. 리르티님은 이번 생은 실패를 하셨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켜보았습니다. 당신의 모든 행동과 말, 싸움과 일생을요. 지금 퇴마사 본부가 습격당하고 있어 당신의 끝을 지켜보지 못합니다. 돌아가 봐야 해요. 차마 제 손으로 당신의 숨통을 끊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지만 당신이 새로 태어난다면 반드시 제가 당신을 찾아내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잠시 동안 이별입니다. 다시 만나요, 니르티님. 그 약속은 지킬 수 없을 것 같구나. 미안하다, 아벨. 나의 세계는 하나의 거대한 상자에 불과하고, 나는 그 안에 던져진 고양이라면 나는 살아있는 걸까? 죽어있는 걸까? 누구든 결정해줘. 알겠지만 이건 스트레스성 두통이에요. 진통제는 처방해드리겠지만 더 늦기 전에 정신과를 방문해보세요. 너무 아파. 약을 먹어도 소용없고. 정신과 상담을 받는다고 해결될까? 이건 학업 스트레스 때문인데. 공부를 계속하는 이상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 거야. 괴로워. 괜찮아요? 힘들어 보이는데 내가 좀 도와줄까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 그러지 말고 내가 도와준다니까요. 편하게 해줄게요. 필요 없어요. 아직은 여유가 있군. 그래도 오래 버티지는 못하겠지. 두고 보자고, 인간. 그 사람 본 적 있어. 학교 앞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었는데 몇 번이나 봤어. 오늘 만난 건 우연일까? 조심하자. 아무 이유 없이 호의를 베푸는 사람은 없으니까.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이런, 사람이 길바닥에 쓰러졌네. 이러다가는 죽을지도 모르겠는걸. 어때? 이번이야말로 내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저리 가! 그거 참, 왜 자꾸 고집을 피울까? 내가 도와준다니까. 당신 전에도 만났었죠? 왜 날 따라다니는 거예요? 알고 있었어? 당신을 만난 뒤로 두통이 점점...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눈치가 빠르네, 인간 주제. 내가 원인이라는 걸 알았으니 나한테 해결책이 있다는 것도 알았겠지? 어서 나에게 도움을 청해. 네 소원을 말하라는 거야. 그럼 그 지옥 같은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어. 싫어! 참, 귀찮게 만드네.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걱정하지 마시오, 남자. 그대를 해하려던 자는 여기에 없소. 그대를 도울 사람을 찾아오리다. 여기서 기다리시오. 정신 차려. 누구? 죽을 생각이야? 뭐? 옥상 난간에 매달려 있어서 물어본 건데 아닌가? 아, 맞아. 나 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혹시 근처에서 두루마기를 입은 여성 못 봤어? 몰라, 난. 분명 여기에 있었을 텐데. 발이 빠르군. 저기! 내가 왜? 평범한 사람이 아니지. 너 냄새를 많이 묻혔고 계약하겠다 꽤 공들인 것 같은데 악마에게 너무 많이 노출된 덕에 영감이 제법 발달한 모양이군. 너라면 날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날 믿을 수 있겠어? 어차피 삶을 포기하려 했어. 하지만 너무 억울해. 이렇게 끝내고 싶지 않아. 이제는 뭐든 해볼 거야. 아니, 뭐든 해야만 해. 내가 널 도와주면 너는 나한테 뭘 줄 거지? 뭐든 내가 줄 수 있는 건 전부 다. 전부 다는 필요 없어. 그럼... 그래. 마침 서포터가 필요하던 차였는데 잘 됐군. 서포터? 그럼 시작해볼까? 네 소원은 뭐지? 내 소원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야. 나는 상자 속의 고양이다. 나는 죽었지만 아직 살아있다. 이 상자를 열고 나를 관측하는 순간 나는 하나의 상태로 고정된다. 악마가 나를 찾아와 상자를 열었다. 나는 지금 죽어있는 걸까? 살아있는 걸까?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죠? 아르테미스, 이쪽으로. 네. 아이, 뭐야 이게? 이게 뭐냐고? 너도 다
다시 살리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야? 뭔 잡소리야. 죽은 자는 죽은 대로 둬야지.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은 것뿐이라니까. 내 주인 양반이 소생꽃을 가져오면 자유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니까. 오드님. 그래, 드디어 꼬리를 밟았군. 소인도 자청비 남자가 소생꽃을 악한 일에 사용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소. 하지만 낭자의 주인이라면 말이 달라지지. 그 자는 악마가 아니오. 악마는 믿을 수 없소. 저 악마가 버들 도련님이시군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 꽃을 맡기고 자청비를 따돌리려 했던 거군. 결국 이런 식으로 일이 마무리되었지만 말이오. 어쩌시겠어요, 오드님. 아무래도 소생꽃이 다른 악마의 손에 넘어간 것 같은데요. 가자. 네? 소생꽃을 저대로 두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굳이 소란을 일으킬 필요 없어. 소생꽃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으니 당분간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게 좋겠어. 소생꽃이 얌전히 기다려줄까요? 두고 봐야겠지. 레옹, 기억하고 있지? 물론이죠. 이부님은 제 뒤만 따라오시면 돼요. 건투를 핀다. 어? 너도 가는 거 아니었어? 난 따로 조사할 게 있어. 무슨 조사? 그건 나중에. 가자, 아르테미스. 힘든 걸음 하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지요. 기다렸다는 듯이 말하는군. 내가 올지 점쳐봤나? 점친다고 장례를 다 하는 것은 아니요.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벌레들이 어떤 모양새로 줄지어가는지를 보고 앞날을 짐작하기도 하지요. 허나 뜻밖입니다. 오늘따라 객이 많군요. 그래,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말이 많군. 내가 올 걸 알았다면 내가 왜 왔는지도 알 텐데. 신령께서 감추시는 것을 소녀가 어찌 알겠습니까? 어서 일러주시지요, 도련님. 버들 도령은 어디 있지? 아하, 참으로 오늘은 기이한 날입니다. 숨은 것들이 제 모습을 드러내는 날인가 봅니다. 무슨 말이야? 때가 되면 제 말뜻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보다 버들 도련님과 제가 연이 있어 제게 물으러 오신 것 같은데, 송구하게도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신지 점쳐드릴 수는 있지요. 믿을 만한 건가? 믿든 안 믿든 도련님의 마음에 달려있지요. 신령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돌고 돌아서 다시 여기까지 왔군. 오드님, 이곳을 알고 계신 건가요? 여기서 죽어가는 퇴마사를 만났어. 니르티의 계약자 말인가요? 그 말씀은 이 근처에 퇴마사 본부가 있다는 뜻이군요. 다리가 일러준 곳이 그곳일까요? 땅을 지켜야 할 거북이와 붉은 새는 물러났고 좌우로 문이 열려 황천바람이 몰려드는구나. 북쪽에는 이름 없는 무덤들이 모였고 용과 호랑이가 지키는 산줄기가 없으니 외롭기 그지없도다. 이 땅에 서면 삭풍을 맞고 벗이 떠나리니 재앙과 고독을 피할 수 없으리라. 아니야, 바리의 말대로라면 테마사 본부가 있는 산을 북쪽으로 두고 있는 곳이어야 해. 다시 이곳으로 오시게 되다니
재미있는 우연이네요. 우연? 괜찮을까요? 파리의 젊게 어쩐지 불길한 기분이에요. 돌아가도 좋아. 허락하시는 건가요? 전의를 상실한 서포터는 짐만 될 뿐이야.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 지금이라도 떠나고 싶으면 떠나라는 말씀이시죠? 이제 와서 물러선들 제가 어디를 가겠어요? 전 오드님의 서포터로 태어나는걸요. 자, 어서 가시죠. 그래, 소용없지. 모두 내 선택이니까. 하루는 새벽부터 밤까지 시시각각으로 변하지만 모든 변화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우주가 돌고 돌아 때마다 제자리를 찾듯 도련님의 운명 또한 제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어디 있죠?